모두가 잠든 도심의 밤을 깨우는 수상한 남자가 있습니다. 고모아, 고모야 어딨니? 몇 년째 야음을 틈타 고모아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군요. 그의 레이더망에 걸린 건 귀리를 떠돌던 작은 개 한 마리. 아, 그럼 참 잘 생겼네. 주인이 없냐? 주인이 없는 개라는 걸 확인하고는 곧바로 데려가는 남자. 몇 년째 계속된 그의 수상한 행동에 사람들의 의심은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요즘 없어지는 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 남의 개도 막 잡아먹고 그런대잖아.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주인이 없는 개를 노리는 사람인 걸까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됐어요. 그런데 개를 주워가는 남자의 집안에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른 의도를 갖고 주워온 개인 걸까요? 아니, 아저씨 하세요. 보셨어요? 굳게 닫힌 문 너머로 개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는 집.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베일에 가려진 남자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날이 밝으면 개 짖는 소리가 더 요란해진다는 도심 속 빌라. 동네에선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든 집이랍니다. 80마리나 어디요? 집에서 80마리 산다고? 불러갖고 냄새나고 이렇게 말도 말도 못 붙여서 싸움만 하는데 여기 댕기면서 다 주행이가 고스톱이 되는데 그런 거 언제 보셨어요? 네? 언제 보셨어요? 아, 옛날부터 봤습니다. 20년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와 주워다 놓은 개와 고양이가 수십 마리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웃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의 동물들을 늘려왔다는 남자. 그가 힘들게 밤길을 헤매며 개를 주우러 다니는 데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대체 무엇일까? 해가 지고서야 모습을 드러낸 남자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길이를 떠도는 개를 찾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 담과 담 사이의 좁은 틈까지 살피는 남자. 너무 대담한 행동에 도둑이라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증거 없어요. 증인 없고. 아니 이거 왜 없어요? 다 샀는데. 아, 이 집 안 살지. 아,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지켜보던 제작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여기 가세요. 그냥 이리 오세요. 가세요. 그냥 이리 오세요. 그제서야 잠재워진 소란. 괜한 오해로 도둑 취급까지 받은 게 속상할 만도 한데 남자는 오히려 태연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한바탕 했네. 아. 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개를 찾아다니는 일만큼은 멈출 수 없다는 남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랜 설득 끝에 남자로부터 그의 집에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젠 그를 둘러싼 소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듣던 대로 수십 마리의 개들이 반기는 집.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아하,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실은 물론 안방의 작은 방까지 개들로 꽉 찬 집. 이 정도면 사람의 집인지 동물의 집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한 다섯, 한 20마리 정도 될까요? 네? 한 20마리 될까요? 색깔 다 타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애들도 있었고. 모두 상처 입고 버려진 유기견들이랍니다. 혼자선 길 위에서 살 수 없는 녀석들을 데려와 돌보는 거라는데요. 싱크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쟤는? 네, 자리가 좁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네. 이불을 깔아줬어요. 그중엔 낯익은 얼굴도 있습니다. 이틀 전 동네 골목에서 데려온 녀석입니다. 집에 데리고 들어오신 거 같지 않나요? 네. 며칠 전부터 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 밥도 훔꾸려고 제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응을 거쳐서 일로 놔두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놔두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유기견이에요? 버려진 유기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똥똥똥똥똥똥똥똥 맞았어. 똥 맞았어. 왜 조심해야 돼요? 녀석들 덕에 집안은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항상 밑을 잡아야 돼. 그것입니다. 진실로. 금종아, 이거 네가 냈어? 이게 뭐야 이게?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기도 한데요. 아니야. 정신없네요, 진짜. 네, 정신없어요. 그중 제일 힘든 건 64마리의 개가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일으키는 배변 테러. 똥 또 쌌어. 조금이라도 늦으면 얘들이 배변밭을 뒹구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탓에 배변 처리만큼은 즉각입니다. 그 덕에 아저씨만의 개똥 철학이 생겼다는군요. 밥주면서 똥 치면서 이게 삶이죠. 허허,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우 잘싸네. 하루 종일 먹고 싸는 녀석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64마리나 되다 보니 쉴 틈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집 밖에 나갈 때면 아이고 저 발바닥에 불이 나게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는 남자. 뛰세요 또 왜? 애들이 많아갖고요. 잠깐 비면은 사고 칠지 몰라갖고 이거 빨리 갖다 버리고 들어가려고요. 잠시라도 감시의 눈을 거두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돌아온 집. 역시나 또 일이 터졌군요. 한 지붕 64마리의 대가족이 살다 보니 툭하면 서열 싸움입니다. 안돼. 그런 녀석들을 달래는 건 아저씨죠.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우리 이리 와. 금세 순한 양이 된 녀석들. 지금 애들이 다 이름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이름 다 알아요. 얘는 예삐, 레니. 나도 홍이 야.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녀석이 없습니다. 어떻게 많은 제 이름을 다 아세요? 우리 이름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들어오니까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10년 넘으니까 다 알게 돼요. 오래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우연이었다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한 20년 전에 시장에서 조그만 강아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 두 달 된 아이를. 사람 많이 다니는데 차에 위험할 것 같아서 집에 데려와서 잠시 그냥 데리고 있다는 걸 했는데 또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키우게 되게 계기가 된 겁니다. 죽어가는 유기견 한 마리를 가족으로 들인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남자. 길 위에서 떨고 있는 안타까운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게 어느덧 64마리. 삶의 전부가 돼버렸는데 잠시 몸 좀 뉘우려 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터져버린 전쟁. 야, 나 시끼 나. 어떻게 장난이 아니야 지금 이게 얘가 죽어요 얘가 이따가. 야.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싸움은 큰 사고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새끼야. 이런다고 해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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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래서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게 하루 종일 개들에게 집중해야만 한다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순식간에 이래요? 그래요. 그 순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출은커녕 일도 다닐 수가 없다는데요. 그런 남자를 대신해 안녕하세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아내. 아 어머니? 예예. 일 갔다 오느라고요. 녀석들을 돌보며 익힌 기술로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 아니, 어디 갔다 오신 분이세요? 예, 강아지 출장미요. 아 애견미요. 예. 개들을 지키느라 직장을 포기한 남편 대신. 돈을 벌고 와서도 쉬지 않고 집안의 털들을 정리하는 아내. 힘들고 지칠 텐데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아, 몸이야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그냥 힘들다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애들 깨끗하게 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66마리나 되는 동물을 키운다는 건 부부에겐 더없는 행복이자 축복이랍니다. 서석기니를 때우는 불편함쯤은 행복을 얻기 위한 희생일 뿐이라는군요.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개들을 감시하느라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 아하, 참 부청 부수가 따로 없군요. 오래됐어요? 같이 식사하는지? 10년도 넘었나 봐. 같이 장안 잔지도 오래됐어. 그래요? 오직 개들을 돌보느라 다른 부부들처럼 나란히 앉아 TV를 볼 시간도 없다는 부부. 그렇게 두 사람은 20년째 함께이면서 또 따로인데요. 이렇게 함께 개를 돌볼 수가 있어 힘이 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는 두 사람.